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oday is the 7th of July, 우리 Fri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Can you please move that box? 라고 해서 이거 박스 좀 옮겨 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please 잠깐 빼보고 Can you move that box? 너 이거 박스 좀 움직여 줄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부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would you나 혹은 coul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면서 동사 좀 해주실래요? 라고 부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can you move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뭘 기억하세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be able to, 능력으로 얘기를 할 때. Hey, but can you name this object? Flowers, pink and blue. Hey, but can you name this object? Flowers, pink and blue. Hey, but can you name this object? Flowers, pink and blue. Hey, but can you name this object? Flowers, pink and blue. Hey, but can you name this object? Flowers, pink and blue. 두 번째는 여기처럼 can you 동사라고 하면은 부탁으로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can I 동사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로 능력을 약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Hi! Can I take you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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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can이라는 동사가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뭔가 능력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뭔가 어색한 여러분들 문장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접하는 상황이 바로 부탁을 하거나 Can you help me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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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can I로 얘기를 할 때 뭐 허락을 구하거나 혹은 can't로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can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What are you doing? You don't smoke? You haven't smoked since college? You can't be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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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능력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Would you move that box? 혹은 Could you move that box?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Can you move that box?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뭐 Could you, Would you를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Please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Please라는 거는 대체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될지 많이 혼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넣는 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Please, can you move that box? 혹은 Can you move that box,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버릇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Please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Please를 앞으로 얘기를 해주실 때는 Please를 앞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뭐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Please tell me how I can fix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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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고 나서 뒤에다가 please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Hello. I would like a hot dog,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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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가장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can you 뭐 이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can 주어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가 동사를 좀 해주실래요? 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주실 때는요. 이 자리에다가 please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an 주어 please 동사라고 하면은
동사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Cam, can we just... Can we please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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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당연히 can보다 조금 더 공손한 의미는 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ay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major please 동사 이런 어순으로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Sheldon, may I please visit your 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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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please 어디다가 쓰셔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n you move that box에서 can you please move that box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손하게 polite way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move that box라고 했더니 which box? which가 얘기라는 거는 뭐죠? 어떤 것, 뭔가 선택권, choice가 있을 때 제가 which라는 의문사를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what box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box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which box나 what box나 똑같아요. 하지만 what box는 명확하게 선택권이 약간 없는 느낌이라고 하면 which box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선택권이 1, 2, 3가 있어서 그것들 중에 뭐? 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그냥 which box, 어떤 box?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어떤 box를 움직이길 원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쵸? Which box do you want to mov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박스를 너는 움직이길 원하니? 혹은 너는 어떤 박스를 내가 움직였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ich box do you want me to move? 라고 해서 want 사람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사람이 동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which box? 어떤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that one over there 해서 그 박스는요,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은 that one is over there 해가지고 저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that one over there 저기 있는 박스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over there 이라고 할 때 제가 이 over 어떻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전치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있는 이라는 손가락을 약간 가리키는 느낌으로 over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ver here 하면 바로 여기로 Boy, come over here, si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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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re, 하면 바로 저기로라는 그런 느낌. Can you point me to the coat rack? Restroom? It's right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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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That one over there 해서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On the floor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저기 있는 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한번 쉬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that one over there on the floo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요. over there on the floor, there on the floor, there on the floor 하면서 there on, there on, there on 하면서 런과 비슷한 소리로 좀 연결이 되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There it is! Up there on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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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옮겨드릴까요? 했더니 저기 있는 거요? 라고 했더니 Oh, it looks too heavy!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too라는 거는 어떨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쵸? 뭔가 너무 많을 때 해가지고 그 형용사나 혹은 부사를 약간 부정적으로 강조를 해줄 때는 to라는 부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너무 많은 이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so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so도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실 수가 있는데요.
뭔가 소보다는 2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간 비교를 해주실 때는 2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It is too heavy 라고 하면은 그건 무겁습니다 라는 얘긴데요. It looks too heavy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뭐뭐처럼 보입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look 다음에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형용사처럼 보입니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It looks too heavy. 이거 좀 커 보이네요. 당연히 That one looks too heavy 혹은 That box looks too heavy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It looks too heavy 하고 나서는 So I can lift it 해서 제가 그거 못 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lift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동사인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나 뭐뭐해서 looks too heavy 해서 so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to 형용사,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다 그랬어요. too heavy to lift it 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to 형용사, to 동사라고 하면은 너무 뭐뭐 해가지고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I'm too afraid to sleep outside on the street. And I'm too afraid to sleep outside on the street. And I'm too afraid to sleep outside on the street. And I'm too afraid to sleep outside on the street. And I'm too afraid to sleep outside on the street. 그렇기 때문에 It looks too heavy so I can lift it 이라고 구구절절 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It looks too heavy to lift it 이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so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so heavy 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들 that 하고 나서 I can lift it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o 형용사 해가지고 그래서 문장합니다 라는 얘기로 so then 용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말로 하긴 또 어려워하시는 그쵸? 그 so then 용법은요 너무나 형용사에서 너무나 heavy 해가지고 그래서 무엇무엇 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that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무조건 할 수 없다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I'm so tired that I fell asleep while shaving my legs. I'm so tired that I fell asleep while shaving my legs. I'm so tired that I fell asleep while shaving my legs. I'm so tired that I fell asleep while shaving my legs. I'm so tired that I fell asleep while shaving my legs. 전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형용사 해가지고 to 동사를 못합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너무나 형용사 해가지고 문장합니다 라는 얘기 이거 두 개 비슷한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얘기를 하시는 거 좀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to 형용사 to 동사 혹은 so 형용사 된 문장 요런 거는 여러분들 슬슬 구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h, it looks too heavy so I can lift it 해가지고 제가 이거 들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lift it보다는요 T 사운드랑 it이랑 연결이 되면서 lift it 하면서 it과 비슷한 소리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Well, I tried to lift it and I accidentally ripped the seal. Well, I tried to lift it and I accidentally ripped the seal. Well, I tried to lift it and I accidentally ripped the seal. Well, I tried to lift it and I accidentally ripped the seal. Well, I tried to lift it and I accidentally ripped the seal.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들어요.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요, 지금 허리를 최근에 다쳤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사실은 사실상이라는 느낌으로 actually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럴 땐 뭐 frankly speaking 그거 많이 보시지는 못할 거고 대체적으로 뭐 honestly 이거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honestly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frankly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약간 writing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so actually honestly 이런 것들 쓰시면 되세요. 약간 honestly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진짜 뻥안 치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 actuall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솔직하게 여러분들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actually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었던 표현이 actually입니다. 그래서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hurt라는 동사 아세요? 일단 hurt의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때문에 hurt 다음엔 대체적으로 무엇이 항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치게 합니다. 누군가를. 요런 식의 어순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top it! Ow! I said shut up! Hey, hey, hey! That's enough! She hurt me! He hit m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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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physically 다치게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emotionally 라고 얘기를 해서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으로 누군가를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hurt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that. I'm just upset. Oh, see, right there. You knew you hurt my feelings.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that. I'm just upset. Oh, see, right there. You knew you hurt my feelings.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that. I'm just upset. Oh, see, right there. You knew you hurt my feelings.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that. I'm just upset. Oh, see, right there. You knew you hurt my feelings.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that. I'm just upset. Oh, see, right there. You knew you hurt my feelings. 그런데 이 hurt라는 동사는요. 비동사랑 엮여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수동태가 되면은요. 뭔가 되어지다란 얘기로 아파졌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파요 라는 느낌은요. I am hur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woke up. I was in this huge snowdrift. I was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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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다쳤니? 라고 얘기를 할 때 Do you hurt가 되겠어요? 혹은 Are you hurt가 되겠어요? 그쵸? Do you hurt는요 이 다음에 무엇이 나올 거예요? 야 너 누구 때렸어? 야 너 누구 마음 아프겠어? 그런 느낌이 Do you hurt 무엇이고요? Please, please don't hurt me. Relax, I'm not gonna hurt you. I need your help. Please, please don't hurt me. Relax, I'm not gonna hurt you. I need your help. Please, please don't hurt me. Relax, I'm not gonna hurt you. I need your help. Please, please don't hurt me. Relax, I'm not gonna hurt you. I need your help. Please, please don't hurt me. Relax, I'm not gonna hurt you. I need your help. Are you hurt?가 바로 너 다쳤니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억나셔야 되세요. 무엇이 아프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kill이라는 동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kill,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대상을 요런 어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저 무릎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My knees are killing me. 자, 어떻게 제 무릎이 나를 죽이겠어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하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할 때 요렇게 무엇이 이 대상을 아프게 한다 요런 어순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I hate all of it. My back is killing me. I hate all of it. My back is killing me. I hate all of it. My back is killing me. I hate all of it. My back is killing me. I hate all of it. My back
killing me. I hate all of it. My back is killing me.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hurting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my knees are hurting me 라고 하면은 나를 아프게 한다 라는 느낌인데 이럴 때는 me를 잘 안 보시고요. 그냥 my knees are hurting 이런 식으로 어순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Oh, well, you know, my back was hurting and it's better now, so thank you. Oh, well, you know, my back was hurting and it's better now, so thank you. Oh, well, you know, my back was hurting and it's better now, so thank you. Oh, well, you know, my back was hurting and it's better now, so thank you. Oh, well, you know, my back was hurting and it's better now, so thank you.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독특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hurt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hurt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도 hurt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I am hurt가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h, it looks too heavy, so I can't lift it. Actually, 사실상 I hurt my back recentl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잠깐 좀 볼게. Recently, 최근에 라는 뜻이니까 요거랑 시너님으로 가셔야 되는 게 바로 최근에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 latel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I've been feeling a lot of stress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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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은 여러분들 nowadays라는 표현까지도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hurt my back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제가 hurt my 하면서 RTM에서 T 사운드를 날려주는 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음새가 연결이 될 때 T 사운드 잘 못 들으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You knew you hurt my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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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t looks too heavy, so I can lift it.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recently 가지 마시고 recently라고 가셔야 돼요. Recently. Okay. Well, I got married recently. Oh, congratulations. Okay, well, I got marri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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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잠깐 퍼스 걸었다가 우리 잠깐 책 얘기 좀 잠깐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제외하고 제 다른 소셜미디어를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 다른 소셜미디어를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아마 아하, 메이슨의 이 책이 표지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투표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1번이랑 4번이 투표 결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네,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새토막 영어 회화는요 13일 혹은 14일에 여러분들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3일이나 14일에 한 번만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의 첫 책인 새토막 영어 회화 네,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 Oh, it looks too heavy 해가지고 너무 무거워 보여요. So I can't lift it 해서 못 들어요 저 이거.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해서 최근에 제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못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I don't think I can lift it 해가지고 제가 이거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못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I think 혹은 I don't think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대체적으로 I don't think으로 얘기를 하면 뒤에를 긍정문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I think I can lift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다가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다 보니까 I don't think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Oh, 그러면은 Then do you need a hand?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hen 이라는 부사 첫 번째 뜻은 여기처럼
뭐죠? 그러면 이런 얘기로 in that case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는 또 then을 뭐로 알고 있죠? 그쵸, 바로 and then의 느낌으로 next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여러분들 좀 독특했어요. 바로 at that time, 그때에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때도 then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이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 then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do you need a hand? 너 좀 손이 필요하니? 라는 느낌이에요. 한국말로도 약간 그 손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도움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hand는요, 바로 help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do you need hel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Everything okay? You need an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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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바로 Do you need a hand?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hand라는 명사는요, 어가 들어가고 help라는 거는 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점도 조금만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은데요. Do you need a hand?으로 D 사운드랑 어랑 연결하면서 need a hand, need a hand 하면서 더랑 비슷한 소리 연결하셔도 괜찮고요. Do you need a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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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살짝 굴려지면서 need a hand, need a hand 하면서 need어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Yeah, you need a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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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n, do you need a hand?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sure, 그러시면 괜찮죠? 라는 느낌인데 여기처럼 물론 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요 뭐 요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 줄 수 있으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시는 거 사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I would appreciate it 요렇게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라는 뜻으로 I would appreciate it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sure 물론이죠. I don't want to hurt my back again 에서 제 허리 또 다치기 싫거든요. 자 그랬는데 I don't 에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많이 굴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I don't 에서 요거 D 사운드 많이 굴려집니다. 그러니까 I don't 소리가 I don't으로 굴려지거나 혹은 I 소리는 빨리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아 사운드로 빨리 얘기하면서 I don't 혹은 I don't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I want to go to Harvard.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I want to go to Harvard.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I want to go to Harvard.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I want to go to Harvard.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I want to go to Harvard. 그리고 want to 요것도 빨리 얘기하면 wann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I don't wanna hurt my back agai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gain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G의 강세가 꽝 찍히면서 again 이라고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세요. Again.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는 소리랑 again 사운드가 많이 연결이 되면서 back again 하면서 again과 비슷한 소리를 많이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You're back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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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ure, I don't want to hurt my back again. 그래서 나 허리 또 다치기 싫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Alright, 좋아요. Let's lift it together. 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lift it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Shall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같이 들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Let's lift it together
이라고 해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런데 대체적으로 let's의 의문문을 얘기를 할 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shall we로 얘기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hall we lift it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나 혹은 이거를 let's lift it together 하고 나서 여기에 같이 할까요? 라는 느낌으로 shall we?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 마지막에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hall 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lright, let's lift it together. 1, 2, 3까지 됐었던 부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다 all the way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시작! Can you please move that box? Which box? That one over there on the floor. Oh, it looks too heavy. I can't lift it. Actually, I hurt my back recently. Oh, then do you need a hand? Sure, I don't want to hurt my back again. Alright, let's lift it together. 1, 2, 3까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나오는 제 첫 책, 새토막 영어 회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